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은 마스터모드 8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인파를 찾아가서 이제 하이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고요. 이제 사형걸의 영혼을 해방시키라는 미션을 받았고, 또 망가진 시커스톤을 고치기 위해서 하테노 마을 연구소로 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테노 마을 연구소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 게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좀 하고 싶어요. 우선 지금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는 카드에 설문조사를 올려놓겠습니다. 만약에 시청하시는 분이 본인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엔딩을 봤다 하시면 1번을 눌러주시고, 지금 젤다의 전설을 플레이하고 있는 중이라서 공략을 보러 왔다 하면 2번, 그리고 젤다의 전설을 플레이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스트리머가 하는 영상을 봤다 하시면 3번, 그리고 젤다의 전설을 이 채널에서 처음 보게 되었다 하시면 4번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마스터모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카카리코 마을에 있는 서브퀘스트랑 코로그 좀 모을게요. 자, 저번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여기 있는 사과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놔야 돼요. 귀찮다. 아, 참고로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귀신 옷이었나? 예, 네, 귀신 옷이고요. 아미보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아미보 깔 때는 딱히 녹화를 안 하거든요. 됐다. 이 옷 복장 효과가 뭐였더라? 그게 아마 공격업이네. 공격업이면은 좋은데요. 그리고 코로그가 여기 또 있습니다. 이쪽에. 그렇지. 그냥 다이빙을 해주시면 돼요. 이 원 안쪽으로. 큰일 났다. 비 오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큰일 났다. 오, 달로깅어. 큰일 났네요. 우린 그 눈. 저기까지 수영, 어떻게든 수영해서 가야 돼.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비 와서 떨어지면 안 될 텐데. 아우, 됐다. 휴. 갑자기 비가 그쳤어요. 뭐지? 우선 대요정 샘 지금 되려나? 지금 말고 닭 찾는 거부터 할게요. 링크님, 꼬꼬가 꼬꼬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아내가 돌아오지 않게 된 지금 꼬꼬들만이 버팀목이었는데. 흐. 찾아볼. 어이구. 잘못 눌렀어. 슬프네요. 다시 말 걸어. 꼬꼬들까지 제게 정나미가 떨어진 걸까요? 꼬꼬야. 찾아드릴게요.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꼬꼬는 모두 10마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닭장에 뭐야? 3마리밖에 없네? 제가 7마리를 찾아와야 되네요?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부터 갑시다. 여기 지붕에 한 마리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올라갔더라? 저 언덕에서 떨어질 수 있을라나? 여기선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이 꼬꼬를 잡으면 그거 같아요. 페러셀 타는 것 마냥. 어? 뭐야? 왜 놓쳐? 아니 왜 놓쳐? 어디 갔어? 그냥 들고 뛰어. 오케이. 자, 한 마리. 지금 여섯 마리나 남았어. 여섯 마리를 다 어디서 찾아? 아, B키를 누르면 그냥 놔버리네요. 딱히 뛸 수는 없구나. 던져. 다섯 마리 남았죠? 뭐야? 아, 저기 있구나. 집 안에 숨어 있네. 아, 여기 있다. 아이고. 네 마리나 남았는데 나머지 닭들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는 저 언덕위에 있었던 것 같고. 에프나 타고 가야겠다. 저게 닭인가? 아니네. 어디 가니? 어, 도마뱀 있다, 도마뱀. 뛰기 싫대요, 지금. 그냥 뛰어올걸. 자, 세 마리 남았나요? 네 마리였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마리 남았네. 세 마리. 어딨지? 세 마리? 아, 여기 하나 있다. 찾았어요. 저기도 하나 있네요. 저 멀리에. 여기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아, 던지면 되지? 맞아. 아, 저기도 있네요. 아, 다 찾았다. 귀여워, 꼬꼬. 이따가 옷 차러 갈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생각해보니까 하일리아의 갑옷을 사야 되겠어요. 갑옷이 아니라 방어구를. 지금 방어구가 너무 방어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닌가? 안 사는 게 나을라나 지금? 어차피 근데 싸니까 뭐 사죠. 싸니까. 저 지금 방어력이 8인가 그렇거든요. 아, 8이 아닌가? 아니, 8이 아니겠다. 자, 다 깼어요. 링크님, 꼬꼬가 모두 돌아왔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담례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50루피 좋습니다. 안타깝네요, 이분.
자, 우리 아, 은신복장 너무 사고 싶어. 진짜 너무 예뻐. 크, 은밀 수트 너무 비싸죠? 1800 루피가 필요해요. 총 전 1600이 있네요. 휴, 제가 지금 방어력이 7이네. 지금 바지 때문에 바지가 1이었구나. 그럼 바지만 살까? 이거는 딱히 효과가 없거든요. 아, 이거 강화를 할 수 있으니까 하일리아의 후드도 살게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하지만 입진 않겠다 지금. 바지만 갈아입겠습니다. 바지만. 오케이. 지금 딱 9가 됐어요. 방어력이 좋아. 다음에 이 할아버지한테 그림 아니다. 우선 코르그 좀 가지고 올게요. 입구에 코르그가 있어서. 여기 있다. 왠지 아 이쪽 아니구나. 왠지 이 복장은 공격력 업이 아니라 밤 이동 속도 증가할 것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공격력 업이에요. 요리할 거 있나 좀 볼게요. 요리를 해놓은 게 뭐 이 우선 이것만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어, 파야 기도하고 있어. 하야 뭐해? 신령님께 기도를 드리던 중이었어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길잡이 링크님께서 나아갈 길은 우리의 나아갈 길. 하야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하야 너무 좋아. 너무 이뻐. 어? 저 사람 반딧불이를 잡아서 갑시다. 몇 마리를 잡아야 됐었더라? 엄청 많아, 반딧불이. 와, 저 도망가지 마. 와, 다 도망갔어. 키 잘못 눌러서 미끄러졌어요. 이런. 우선 퀘스트나 받읍시다. 할머니구나, 그 발목 삐셨다고 했던 라즈리. 당신 누구야? 이런 시간에 숙녀의 방을 찾아오다니. 어라? 시커스톤 아니야? 설마 당신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던 대재앙의 그 검사님? 좀 더 아저씨일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한텐 대재앙이라 해도 감이 잘 안 오지만. 그 멍한 얼굴은 뭐야? 설마 당신도 감이 안 오는 거야? 눈 되게 크다. 입이랑. 농담이지? 검사님한테는 사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린 포목점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들렀다가. 이미 오늘 샀잖아. 반딧불이를 잡으러 가고는 했어. 반딧불이는 잘 도망가니까 몰래 다가가야 되는데 어찌나 즐겁던지. 내가 잡아다 줄게, 반딧불이. 어? 퀘스트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은밀우렁인가? 오. 은밀우렁이 이렇게 밤에 빛나더라고요. 이쁘게. 저 그림 그리는 아저씨 엎어졌다.
난 그림 그리는 게 취미여서 말이야.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지. 실은 이 세상 어딘가에 정말 아름다운 대우정의 샘이라는 게 있다는 모양이야. 그 샘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힘까지 부여해준다고 하네. 하지만 자세한 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여기 사람들은 마을에서 나가려 하지 않으니 나 같은 여행 많이 하는 괴짜 취급이거든. 대유정의 샘 같이 가실래요? 뭐야? 어, 드디어 떴다. 아닌데? 아침까지 기다리면 되려나? 지금 이 시점에서 대요정의 샘을 간절히 찾고 싶대요. 벌써 아침부터 5시부터 그림을 그리고 계셔. 대단해. 아, 장소를 모른대요. 난 포기하지 않아. 자네에게도 알려주겠네. 어? 그래서 이거는 다 언제 뜨는 거지? 대요정의 샘? 나중에 오면 되려나? 한 번만 더 말 시켜보자. 나중에 와서 말 걸어보자. 우선은 하테노 마을 좀 가봅시다. 하테노 마을에 가려면 우선 마을부터. 에포나야, 가자. 잠, 이쪽. 아이고. 빨리 오렴. 반대쪽으로 가는 게 맞죠? 네, 반대쪽으로 들어왔던 곳으로. 이렇게 얘네 말은 그냥 길 따라서 가니까 저는 구경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뛰자. 뛰자. 착하지. 아, 빨리 보크린도 만나서 더 인벤 늘려야 되는데. 아, 저 지금 가면을, 뮤즈라의 가면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왔으니까. 저 이가다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여기에, 아, 저기구나. 저기 코로그 씨앗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갈게요. 저거는, 저 패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자.
뭐야? 추추 젤리네. 보커블린도 있네. 내려서 걸어갈게요. 가디언 부품 좀 얻기 위해서. 나사주지 말고 톱니랑 샤프트 같은 거 줘.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 여기 고장나지 않은 가디언이 하나 있었죠, 저번에.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오, 톱니 좋아. 이런 이런 거는 얼음 만들어서 파밍을 해줍시다. 풍선도 먹어주고. 오, 뭐야? 파이널 베스가 왜 나오지? 제가 먹었었나? 캬, 많다. 가디언 많다. 저 여행자가 이렇게 많아? 뭐 팔 것 같으니까 좀. 아, 하테누 마을 염색 숲에 가서 다른 색으로 염색해달라고 할까? 하테누 마을에 가시면은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뭔가 이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들어갈라나? 안 되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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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이 정도면 뭐. 여기 조사기 방금 떴었는데 됐다. 어우, 톱니 좋아. 우와. 뭐야? 가고 싶어. 제가 여기를 왜 가냐면 여기 코로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쪽에 있네. 바람개비 보이시죠? 저쪽에 있네요. 근데 왜 이리로 왔지? 힘들다. 내가 내려갈래.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가디언 잔해가 너무 많아서. 아! 저기요? 아, 저기 있다. 아, 나 이거 진짜 싫은데, 이 패턴. 자, 심기 일전하고. 제가 에임이 좋지 않거든요. 봐봐. 아! 다시. 아, 내 화살 낭비하는 게 아닌가? 뭐 하나 맞췄어. 좀만 더 빨리. 아, 좀만 더 늦게. 아, 좀만 더 빨리. 좀만 더 늦게. 아, 좀만 더 빨리. 아! 안 해. 안 해, 안 해. 괜히 화살만 버렸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가. 따놓고 이따 먹으러 올게요. 이따가. 휴.
여기 사과 왜 이렇게 많아? 어우 씨. 뭐야? 사슴도 같이 죽었어. 여기 뭐야 낡은 책. 저주받은 석상에 어둠의 빛이 깃들 때 그 눈을 꿰뚫어라. 그러면 봉인된 시련이 해방될 것이다. 이것은 사당 챌린지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시죠. 뭐야, 그래서 아무도 없어? 사람 있었는데 여기. 우선은 밤까지 자죠. 어둠의 힘이 깃들 때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밤입니다. 밤. 밤이었나? 저녁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어두울 때예요. 어, 왔다 아저씨.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자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근처일 것 같은데. 뭐 하세요? 내가 고고학자 카리오라는 걸 알고서 말을 건 것이겠지. 고대의 사당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이 카리오를 모른다고? 혹시 시커족이세요? 내 이름만이라도 왜곡하게 카리오 선생님이라 부르고 아무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니. 네, 카리오 선생님. 감동받으셨네. 그래, 알겠네. 기분이 좋으니 살짝만 가르쳐주지. 해독 중인 고문 순서일세. 아마추어인 자네에게 가르쳐줘봤자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 이거 책에서 다 읽은 건데. 저주받은 석상.